제가 도서관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7권의 책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왜 빌려왔는지, 어떠한 이유에서 제가 이 책들을 선택을 하게 됐는지 말씀드릴까요? 도러시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러시아 수도원에서 만들었다는 허브차를 마시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허브들이 들어있어요. 보시면 뭐 커다란 잎사귀나 줄기나 뭐 아니면은 이런 로즈힙 같은 것도 보이고 꽃들도 보이고 좀 되게 다양한 블렌딩으로 해서 만든 건데 의외로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차맛 자체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허브의 맛이 너무 이렇게 순하게만 느껴지는 건 아니고, 좀 다양한 다채로운 맛이 막 입안을 되게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차고요. 뭐 러시아 수도사들께서 정성스레 가꾼 허브들로 만들었으니까 몸에도 좋겠죠? 라고 생각하기로 합니다. 이 7권의 책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제가 왜이 책들을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 책은요, 제가 최근에 벌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언젠가 벌꿀 한 스푼의 기적이라는 책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그 벌하고 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책이 눈에 띄더라고요. 보시면은 벌써 이 책이 양장본이고, 그리고 좀 이렇게 멋있게 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책도 되게 정성 들여 잘 만든 것 같고, 이렇게 내용도 이렇게 벌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쭉 사진이랑 함께 도판으로 해서 스르륵 멋있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내가, 재미있게 볼수 있겠다 싶어서 망설임 없이 바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은 교토 입포도라고 해가지고, 좀, 그러니까 일본 차에 대한 약간 그런 내용들이 이게 담겨 있는데, 일본 차를 어제 뭐 어떻게, 에 관련된 모든 에세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딱히 일본 차에 심취해 있지는 않지만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것도 읽으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얘도 빌려왔고요. 다음 책은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이고요. 제가 내년 2020년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에 대한 거를 이제 다룬 책이라고 그래서 망설임 없이 발견하자마자 집어왔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이렇게 양장본으로 해서 텍스트만 빽빽하네요. 그건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 어쨌든 이것도 재밌게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자코메티의 마지막 사랑? 그런 책인데, 맞나? 맞죠? 자코메티가 사랑한 마지막 모델이라는 책인데요. 이책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자코메티라는 조각가가 있어요. 그 조각가의 어떠한 사랑을 소설로 각색한 내용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워낙 예술가들 얘기를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데다가도 책이 좀 얇고 이래서 그냥 무조건 집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시리즈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또 저도 문구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문구를 좋아하는 편인데 솔직히 김규림이란 사람은 잘 모르지만 누군지 그냥 이제 이 아무튼 시리즈가 재미있다는 걸 알아서 그냥 뭐 믿고 보는 아무튼 시리즈 이렇게 다 글씨로만 거의 채워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거는 좀 이렇게 그림이라도 있네요. 그림이라도 있는데 아무튼 시리즈는 거의 대부분 사실 글씨밖에 없는 책이긴 합니다.
귀엽고 재미있는 에세이. 그리고 이거는 식물의 책이라고 그래서 식물 세밀화가의 이제 책이라고 하는데 이 소개한 도시에 있는 식물 이야기라고 해서 제가 원래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러한 식물 세밀화도 되게 좀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든가 뭐 그림을 그린 구체적인 작품들도 좀 이렇게 보여주면서 책 자체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읽으면 재밌겠다 싶어서 얼른 빌려왔고 그 다음에 이 책 같은 건 사실 저는 SNS에 굉장히 광고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무슨 SNS에 이렇게 광고가 많이 나와? 이러면서 도서관에 갔는데 근데 이게 딱 제목이 보이길래 SNS에 광고에서 봤던 그래서 대체 무슨 책인가 하고 이제 빌려서 사실 지금 이 책을 슬쩍 이렇게 휘리 보니까 약간 페미니즘에 관련된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세상이 변하고 있고 저도 어쨌든 여성이기도 하고 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챙겨왔습니다. 아, 이 책들을 언제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빌려서 이거 나오면서 거기 이제 사서분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현재 내년에 목표를 설정을 해놨어요. 내년에는 100권의 책을 읽겠다는 결심을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책을 만약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온다면 어떤 책을 빌렸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다 읽고 난 뒤에 감상에 대해서도 한번 리뷰를 하는 그러한 후속 영상 이렇게 해서 짝으로 지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의 이번 세션 이 책들의 독서 감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돌아와 주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날씨도 춥고 아무래도 좀 움츠러들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몸은 움츠러들지만 머릿속의 세계는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책을 읽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책이 있다면 지금 당장 집어드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책을 한 권 다 끝날 때까지 읽을 때 그 뿌듯함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는 기쁨 중에 하나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해피티 타임, 그리고 해피 독서 합시다. 그럼 안녕.